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전망치를 2.5%로 잡았는데 한 달 전 2.7%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2분기에 역성장이 나타나면서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전망치를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30대에 이어서 40대의 서울 아파트 구입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0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31.2%를 기록했는데요.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래 40대의 아파트 구입 비중이 3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작년 기준 8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88만 3천 명으로 전년보다 11%, 8만 8천 명이 늘었는데요. 플랫폼 종사자들은 하루 6.2시간, 한 달에 평균 14.4일을 일하면서 월 145만 2천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